멸치.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한번 여기 앵무새 체험장에 한번 놀러 와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저번에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 입양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죠. 네, 오늘은 앵무새랑 친해지는 2탄, 바로 새장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랑 친해지는데 과연 새장이 무슨 상관일까요? 네, 한번 제가 긴말 않고 알려드릴게요. 야, 너 이제 가. 너 이제 가. 너 이제 가, 이제. 아니, 나 물려고 하지 말고. 너 가, 이제. 가.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앵무새를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네, 입양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집에 적응해야 하니까 한 3일 동안만 새장에서만 지내게 하면서 절대로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첫 입양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감히 그 방법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물론 새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나름 공부한 대로 평균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새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새장은 관찰이 쉬운 위치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구석 쪽에 놓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구석이 안 된다면 벽을 기대고 놓게 해주세요. 가끔 사방이 다 보이게끔 방 한가운데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새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새장에 판자등을 덧대서 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시야는 가릴 수야 있겠지만 벽 너머로 소리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불안함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아마? 근데 여기서 잠깐만, 왜 불안할까요? 사방이 다 보이면 그만큼 사방을 다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훤히 보이면 그만큼 사방을 다 볼 수야 있겠죠. 하지만 앵무새 입장에서는 사방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항상 곤두 서 있게 돼요. 그게 오래되면 그 새는 예민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격성이 올라가거나 자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친해지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벽에 두는 게 새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좀 더 빨리 느끼고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네, 지금 원래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이 지금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앵무새 카페에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새를 이제 막 입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반갑고 신기하고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새를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 싶게 되고 보고 있게 되죠. 가만히 있든 먹이를 먹든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그저 신기함의 연속이고 관심이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를 계속 주시하게 되죠. 신기하고 귀여워서 그러는 행동은 뭐 이해를 하지만 사실 앵무새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행동입니다. 앵무새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앵무새는 피포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이죠. 피포식 동물과 포식 동물은 눈의 위치, 눈의 모양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눈이 머리의 측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식 동물들은 눈이 뭐 앞쪽에 달려있죠. 그리고 사람도 그렇죠. 따라서 앵무새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이라고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일단 위협적이고 또 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앵무새보다 큰 동물이요? 그런 동물이 나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한다? 그럼 앵무새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가 아니라 나를 지금 노리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멀리서 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색한 마당에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나한테 다가오기까지 한다? 이거는 뭐 진짜 공포영화죠. 아, 새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야 뭐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친해지려면 아이컨택을 해야 된다면서 자꾸 눈을 억지로 마주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아이컨택은 소개팅할 때나 해보시고 갓 입양한 앵무새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행동입니다. 네, 눈빛 발사를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갓 입양한 앵무새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할 거 하세요. 새장이 새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새장 옆에 가셔서 핸드폰 보셔도 좋고 컴퓨터 하셔도 되고 책 보고 그냥 빈둥빈둥 누워있어도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사람들 이렇게 활동하고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오고 등등 새가 사람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게 해서 적응을 스스로 잘 하게끔 유도시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애가 좀 새장 속에서 잘 놀고 뭐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 적응을 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새장문을 살며시 열어가지고 새가 스스로 새장 밖으로 나오게끔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또 좋은 단계로.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귀엽답시고 부담을 주지 마라. 두 번째, 적응을 유도해야지 강요해선 안 된다. 세 번째, 새들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 새장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앵무새랑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각도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